뉴스탑10 첫 번째 오늘 1위로 보내드릴 소식.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에 뜨거워지고 있는 미국 전술핵의 한국 재배치 관련 이야기입니다. 자, 북한이 6차 핵실험을 실시한 이후에 미국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를 열어서 이 한반도에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 이제 미국의 한 언론이 보도를 했죠. 사실입니까? 그렇습니다. 뭐 아직 백악관이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지는 않았지만 이 NBC 보도에 따르면 북한의 6차 핵실험 직후인 지난 3일이죠. 이 백악관에서 긴급 국가안전회의를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주재를 했는데 네. 이 회의에는 이 백악관 그 주요 핵심 인사뿐만 아니라 미 국방부 관리들이 참여를 했었는데 이 자리에서 이 외교적 군사적 조치를 담은 이 대북 대책 패키지가 논의가 됐었는데 네. 이 가운데 하나가 이 한반도에 이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문제였다. 네. 이런 보도가 나온 것입니다. 네. 자, 미국 NSC에서 논의된 전술핵 재배치. 자, 어떤 사람들이 테이블에 앉아 있었는지 저희가 그림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자, 이 여섯 명. 매티스 국방장관, 부통령, 트럼프 대통령, 켈리 비서실장, 맥 메스터. 자, 국가안보국장까지 여섯 명이 테이블에 둘러 앉았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냐고요? 자. 테이블 위에 놓여진 실제 놓지는 않았겠지만 B-61 전술 핵 폭탄을 두고 재배치를 할지 여부를 두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과연 이 여섯 명이 이야기를 했는데 전술 핵에 대해서 얘기했다. 이건 굉장히 의미심장한 상황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네,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우선 저 화면을 잘 보시면서요. 네. 대한민국 NSC 우리 뭐 김정호 선생님 계시지만은랑 좀 뭐가 다른 거 안 느끼십니까? 어떤 점이 다른가요? 저게 보게 되면은 국방부 장관은 있지만 우리 같은 경우 저게 하게 되면 더 많은 사람이 들어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희는 군 통수권은 그러니까 군이라고 하는 거는 국가를 지키는 거잖아요. 네. 근데 국가를 총 리드하는 사람 대통령이잖아요. 네. 그래서 대통령은 민간인인데 민간인이 군을 지휘합니다. 네. 그래서 대통령 주변에서는 주로 민간인들이 쭉 모여서 결정을 하고 대통령은 군을 굉장히 아끼는 구조거든요. 근데 네. 우리는 가서 보게 되면 여러 사람이 들어오는데 합참의장은 저때 군사 자문만 해줘요. 네. 그래서 저기서 모든 통수권에 대한 결정을 하는데 네. 제가 하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전술핵을 하나 좀 설명을 좀 해드릴까요? 네. 그 지금 우리가 뭐 전술핵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 스스로를 대단한 나라고 생각하는데 네. 전략핵이 있고 전술핵이 있습니다. 네. 그 전략핵이 훨씬 좋다는 걸 아시겠죠? 네. 미국이 전략핵을 대한민국에 배치한 적이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없죠. 없습니다. 네. 유럽에는 있었습니다. 퍼싱2라든지 네. 주피터라든지 이렇게 해서 나토에는 한 적이 있는데 우리는 한 번도 배치한 적이 없습니다. 네. 전술핵을 배치했는데 지금 전술핵을 쭉 배치하다 보니까 미국이 한 가지 좀 문제에 부딪혔어요. 네. 그 과거에는 우리 여기에 있는 미사일에다가 미국 미사일에 발사해 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미사일을 쏠 수 있는 전술핵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요 부분은 우리나라에? 네. 네. 그러니까 미사일의 탄두에 올려서 쏠 수 있는 전술핵은 미국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제가 조금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다른 이야기 좀 나눕시다. 그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게 그러니까 지금 전술핵이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미사일의 탄두에다가 그러니까 가서 쏘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지금 뭐 전술핵이 오면 만병통치일 줄 아는데 네. 지금 B-61 그래서 그 항공 및 투하탄만 계속 네. 보도하고 있죠. 네. 미사일에 올라가는 전술핵은 지금 미국이 전혀 보유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비행기에 실고 가서 떨어뜨리는 핵폭탄은 있지만 미사일에 자체적으로 쏴서 발사할 수 있는 전술핵은 갖고 있지 않다. 이 말씀이시군요. 따라서 한반도에서 위급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네. 바로 쏠 수 있는 핵무기 전술핵을 배치해도 방법이 없다는 걸 아시면서 전술핵 논의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조금 전에 이 미국 NSC에서 논의했던 전술핵 무기 바로 B-61 스마트 핵폭탄이라고 불리는 그런 무기입니다. 뉴스탑10 팀에서 몇 번 설명을 드렸었던 아주 위력이 큰 그런 전술 핵무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1990년대 초 주한미군이 전술핵을 모두 철수한 이후에 금기어처럼 돼 있던 전술핵 재배치 얘기가 미국 NSC에서 다시 한번 논의됐다는 것, 이 상황이 굉장히 엄중해지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NSC가 끝나고 나서 매티스 국방장관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We have many military options, and the president wanted to be briefed on each one of them because we are not looking to the total annihilation of a country, namely North Korea. But as I said, we have many options.
자, NSC가 끝나고 나서 국방장관, 미국 국방장관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북한이 완전히 멸망하기를 원치 않는다. 조심해라. 일종의 경고겠죠. 자, 일단 논의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이 요구한다면 미국이 전술핵을 한반도에 재배치할 수 있을 거다라는 의미를 풍겼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죄송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입니다.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청와대와 또 미국의 군 통수권에 지도부에 있는 사람과의 입장이 또 다릅니다. 보실까요? 자, 존 맥케인 미국 공화당 상원 의원, 얼마 전에 송영무 장관이 직접 요청을 해왔다, 미국 정부 측에 요청을 해왔다 얘기를 했지만 청와대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전술의 재배치 불필요하다는 입장은 변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지금 미국 쪽이 더 전술핵 재배치를 권유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현재 사실관계를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네. 그다음에 현재 그 내일 새벽에 그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 이제 그 채택이 될 예정 아닙니까? 네. 중국과 러시아가 굉장히 반대를 하기 때문에, 네. 현재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서 전술핵 재배치 또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까지, 네. 동일하겠다 이런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중국과 러시아를 압박하기 위한 그냥 하는 그 어떤 그 언론 플레이 순인 건지, 아하. 아니면 정말로 트럼프 행정부가, 네. 한국의 전술핵 재배치를 하고, 네. 또 한국과 일본을 핵무장을 할 수 있게 용인할 건지, 네. 그 부분은 조금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건 미국이 저렇게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서 논의를 시작하고 공개적인 얘기가 흘러나오는 건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의도일 수도 있다 말씀하셨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또 그런 얘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측에 송영무 국방장관이 직접 요청을 했다라는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국회에서도 이와 관련된 언급이 최근에 있었죠. 그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나토식으로 하자면은 미국과 영국과 프랑스가 보유하고 있는 핵을 나머지 국가들이 공동 자산으로 활용을 하고 적극적인 그런 방안이 하나 있었었고 나머지 다섯 개 회원국들로 하여금 전술 핵을 배치를 해가지고 훈련과 계획을 함께하는 이러한 그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이런 대책을 세웠는데 당장의 계획은 없다손 치더라도 한반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 한번 저 전문가들과 해볼 용의는 있으십니까? 충분히 검토를 할 용의가 있습니다. 북한이 핵을 이 정도로 발전시켰기 때문에 가장 합당한 대안을 건의하겠다. 자, 송영무 국방장관도 부정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미국을 방문했을 때 양국 국방장관이 이야기를 했을 때 요구를 했었다라는 언급도 있었고요. 그런데 네. 이제 조금 사실관계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 게요. 맥케인 상원 의원이 얘기한 것은 송영무 장관이 마치 전술핵 배치를 요청한 것처럼 얘기를 했지만 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얘기를 들어보면 지난달 말에 이 미국의 그 주요 관리들을 만났을 때 한국 내에 전술핵 재배치를 요구하는 여론도 있다. 네. 그러니까 정부의 입장을 전달한 것이 아니라 네. 한국 내 여론의 동향을 전달한 것이기 때문에 네. 이것을 정부의 입장이다라고 얘기하는 이 맥케인 상원 의원의 그 얘기는 네. 마치 송 장관이 요청한 것처럼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것은 약간 조금 뭐랄까요? 확대 해석한 경향이 있는 것이고요. 네. 송 장관은 국내 여론을 좀 전달한 것이고 네. 이것이 국내 뭐 청와대라든지 어떤 정부에서 논의된 것이라기보다는 송 장관 입장에서는 이 한국의 그 북핵 위기를 막아내야 되는 그 책임자 아닙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여러 옵션 중에 한국 여론 중에서는 이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그 요구 여론이 있다. 네. 이렇게 좀 정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정차장께서 지금 국내에서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여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 데이터를 먼저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핵무기 보유, 특히 전술핵 무기에 대한 국민들의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자. 과거와는 많이 달라진 모습일 것 같은데 찬성이 60%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반도에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대응책으로 전술핵 무기를 배치하자라는
국민들의 여론이 60%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시점을 잘 보셔야 되는데요. 네. 조사 일시가 9월 5일부터 7일까지고요. 네. 발표는 9월 8일 날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이 6차 핵실험을 9월 3일 날 단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북한이 6차 핵실험을 단행하면서 한반도가 그 이제 특히 우리나라가 이 북한 핵의 위협이 굉장히 좀 그 커졌다. 네. 이런 심리적인 위축 상태에서 저런 여론조사를 하게 되니까 네. 그러면 우리도 뭔가 막아낼 북한 네. 그 핵 위협을 막아낼 뭔가 좀 대응책이 필요한 거 아니냐. 네. 그러다 보니까 그중에 하나가 핵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핵 대 핵은 억지력이 있으니까 네. 우리가 좀 북핵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 아니냐. 네. 이렇게 여론이 좀 돌아갔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네. 만약에 이제 좀 상황을 가정을 해서 뭐 미국과 북한 간의 어떤 이제 그 대화가 이루어진다든지 네. 북핵 동결이라든지 아니면 폐기를 위한 어떤 새로운 국면이 전환됐을 때 여론조사를 실시하게 되면 그때 여론은 조금 더 달라질 수 있다. 네. 저것은 어떤 흔들리는 여론의 하나의 단면이지 네. 저것이 국민 여론이 저쪽으로 쏠렸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다라는 것을 좀 감안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저 미국의 핵무기 사정을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네. 이거를 모르고 얘기하게 되면 좀 우리가 포인트를 놓칩니다. 네. 자, 미국과 소련, 지금은 러시아죠. 짧게 부탁드려요. 네. 예, 예. 그 왜 핵무기 감축 협정이라는 걸 맺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때 줄이는 핵무기들이 뭐고 대한민국에 오는 핵무기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네. 미국은 태평양과 대서양을 두고 적국을 상대하죠. 네. 따라서 ICBM만 보유합니다. 장거리를 날아갈 수 네. 있는 핵무기요. 단거리 날아가는 핵무기는 없어요. 네. 그래서 북한이 만약에 우리 핵을 사용하게 되면 지난번 연습했듯이 미니트맨을 미국에서 쏴서 때려야 됩니다. 아, 미국 본토에서 날아오는 미니트맨 3, 네, 핵으로, 핵으로 대응할. 그럼 네. 미니트맨이 날아오게 되면 그건 수소폭탄이고 다탄두기 때문에 북한 전역과 중국까지 전체 오염이 된다고 보셔야 돼요. 그렇죠. 근데 아까 아까 B-61 같은 경우는 조그만 지역, 몇백 메타만 예. 오염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미국은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미국 옆에 때릴 나라가 없다 보니까 다 없애버리고 혹시 몰라서 비행기에서 투하하는 전술 핵무기만 지금 갖고 있는 거. 그건 원폭입니다, 원폭. 네네. 근데 저거를 과거에는 우리나라에 있던 뭐 랜스 미사일이니 이런 육군 미사일을 달 수 있도록 했는데 그 육군 미사일이 지금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에이타킴스라는 거거든요. 네네네. 에이타킴스에는 못 달게 안 답니다. 아, 왜죠? 그건 미국의 전략을 바꾼 거예요. 이 본토에서 핵을 관리하겠다. 네네. 그다음에 미국이 저 함정에서는 토마호크 있죠. 네. 옛날엔 거기에도 순항 미사일인데 탄도를 달았어요. 네. 다 띄고 재래식 탄도 달았어요. 미국이 왜냐하면 핵탄도 달아나봐야 쓸 일이 없거든. 네. 싹 없애버렸어요. 아. 그리고 비행기 투하탄만 남았는데 저걸 한국에 갖고 오게 되면은 미니트맨으로 쏜 것보다 북한을 때릴 때 우리로서는 피해가 적죠. 네. 그런데 저거를 달 수 있는 비행기가 또 아무나 못 달아요. 왜냐하면은 핵무기는 떨어뜨리면 터지는 게 아니라 거기서 인기가 나도록 서로 이렇게 건타입이니 익스플로시브니 폭발시켜주는 역할을 네네. 해야 되잖아요. 그걸 비행기에 다 연결해 놔야 되거든요. 네. 그런 비행기가 몇 대 없습니다. 그거 F-35 비에 달고 하는 거 아닙니까? 아유, 그 비행기도 한두 대 특별히 한 것만 되는 거고 네.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겠고 지금 미완이 날라오고 하는 게 그 비행기밖에 없기 때문에 아. 따라서 저 비행기가 없으면 전술핵 갖다 놔도 못 씁니다. 비연 폭격기는 그냥 그 혼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혼자 들어가면 격추되죠. 그러니까요. 아.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한국의 지금 국민들이 굉장히 지금 정치인들이 배부른 이야기하고 있는데 전술핵이 오면은 우리 안전할 것 같죠. 아, 전술핵이 와도 여러 장벽들이 남아 있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미국의 핵무기가 어떤 알겠습니다. 목록인지 모르고 뭐가 쓸 수 있는 투발 수단을 모르니까 이런 좀 여론이 나. 알겠습니다. 네, 뭐 대부분 맞는 말씀인데 그 하나 빼먹은 건 있죠. 뭐죠? 핵 잠수함에서 트라이던트를 쓸 수가 있어요. 아. 이게 475K이기 때문에 동해상까지 와가지고 네. 쓸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런 것도 있고. 근데 그건 이제 전략 무기니까 네. 전술 무기가 좀 다르죠. 전략 무기고 그 폭발력이 큽니다. 475K는 되니까. 그다음에 이제 아까 아주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B-61이라는 것이 그 폭탄 끝에 폭탄 뒤에도 날개를 달고 앞에 레이더하고 GPS요? 그다음에 GPS용 달아가지고 네. 비행기 떨어뜨리면 한 20-30km 네. 날아가서 터지는 거거든요. 미사일은 넣을 수는 없어요. 그건 맞는 네. 얘기입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러니까 지금 전술핵 재배치 문제 우리 국내에서만 갑자기 시작된 논의가 아니고 미국 내에서도 지금 전술 재배치 얘기가 솔솔 피어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오늘 1위 내용으로 살펴봤습니다.